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점수에 0.39점 모자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 하지만 교육부는 한 달 뒤 불공정 평가라는 상산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나뉘었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자사고를 고의로 탈락시키려 했다며 김승환 교육감을 몰아붙였습니다. 교육감이 자사고라는 것은 사회 악이다라는 식으로 단정을 하고 그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80점 기준도 세우고. 이에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는 국정 과제이며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전라북도에 상산고 학부만 상산고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학교 학부모 학생도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 모든 학부모 그 모든 학생을 항상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에서만 시행하지 않는 고교 상피 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하게 되거나 불편해하면 그 교사도 그 학생들도 자유롭게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북교육청은 10.2%에 불과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과 그동안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